안녕하세요, 상은무입니다. 오늘은 황태포를 가지고 북어국 끓여볼게요. 명절 때 황태포를 제수에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황태포를 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황태채를 가지고 북어채 있죠. 채 썰어서 만들어 놓은 걸로 국 끓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요거를 손질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거든요. 물에다가요 조금 담그시든지 아니면 수돗물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조금 북어에 물을 묻히시면 됩니다. 오래 안 담그셔도 되고요. 잠깐 담그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로만 담그시냐면 이렇게 북어 살과 북어 껍질 요 사이에 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물기가 좀 들어가야지 여기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 아니면은 담가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이렇게 놔두시고요. 다른 재료들 준비하는 동안 불어납니다. 물이 젖어지거든요. 그럼 이 껍질과 살만 벗겨질 정도만 촉촉하면 됩니다. 놔두고 다른 거 준비할게요. 물론 여기다가 비닐 한개 이렇게 살짝 덮어놔도 돼요.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 다른 재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북엇국을 끓이기 전에요, 다시마 멸치 육수를 좀 낼게요. 다시마를요, 손바닥만 한 것보다 더 크죠? 손바닥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물은 지금 여기 1리터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다시마를 좀 부셔가, 다시마를 좀 넣고요. 또 다시마 육수만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멸치 비린맛이 날까 염려되시면 다시마 육수만 쓰셔도 되고요. 멸치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은 이렇게 한 15마리 정도. 멸치보다 다시마를 더 많이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마와 멸치와 그리고 이 북어 껍질이, 이제 북어 껍질 제가 아까 손질한 거 여기 넣었거든요. 이렇게 끓여서요, 국물이 끓는데도 제가 다시마를 건져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마는 끓이면은 이렇게 쓴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쓴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마를 가끔 이렇게 마음껏 끓여버립니다. 왜냐면 다시마는 졸여 먹기도 하고 푹 끓여서 육수를 내기도 해요. 5분 끓인 다음에 다시마 건져낼게요. 자, 이렇게 한 5분 끓였으면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 다시마 또 아까우시죠? 그러면 채 썰어서 이대로 바싹 이제 짭짤하게 볶아 드셔도 되고요. 또 채 썰어서 야채전이나 전 같은 데 섞으셔도 되고, 이것만 전 구워 드시면 진짜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끓일게요. 3분 더 끓일게요. 육수물은 줄면은 이렇게 물을 더 부어서요, 원하시는 양만큼 채우시면 됩니다. 오늘 이 육수의 색깔을 봐서는 국물을 1.5L까지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요, 한 3분 후에 건져낼게요. 이거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잠시 한 2분 놔뒀거든요. 2분 놔두는 동안 조금 이렇게 북어가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테두리 쪽에 지느러미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잘라줘야 돼요. 지느러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안쪽으로도 약간 날카롭게 생긴 요 지느러미 속에 이거 아시죠? 뾰족한 거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좀 잘라주고요. 이 등 지느러미 있죠? 가운데 이것도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어차피 껍질 벗길 거면은 이렇게 가운데 한쪽을 나누어서 가운데를 자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북어채를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요, 북어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만들어 놓은 북어채 있고요, 이렇게 굵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운 거는 잔뼈가 없이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굵게 찢어 놓은 북어채는요, 속에 불려 보시면 가시 같은 거, 지느러미 같은 그 속, 지느러미 그 속에 딱딱한 부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불려서 부드러워졌을 때 손으로 만지면서 다 뜯어내셔야 돼요. 물론 어른들은 그냥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걸리거든요. 북어채는 그렇게 손질하시고, 이거는요, 안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지느러미 쪽을 조금 넉넉하게, 안쪽에 여기도 다 날카로운 거 있거든요. 껍질과 살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 부분을요, 칼로 살살 당겨주면서, 그냥 확 당기면은 이 껍질에 살이 붙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육수에 넣으세요. 육수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좀 어려우면 칼로 있죠. 이 살코기를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북엇국 끓일 때 육수 낼 거거든요. 자, 이거를 같이 넣어서 끓일게요. 여기 있죠. 가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뭐 뼈도 있고요. 이렇게 이 배 부분 있죠. 이 배 부분에 뼈가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이렇게 뼈가 여기 속에 들어있거든요. 보시고 다 손으로 만져갖고 뜯어내셔야 돼요. 황태포 손질은 이런 부분이 조금 귀찮거든요. 이렇게 뜯어내시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요 가운데에 요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뜯어내기 힘드시면 가위로 있죠. 가로로 이렇게 조금만 잘라낼게요. 그럼 다 안 뜯기더라도 뼈가 반은 잘려져가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드시기 좋아요. 이렇게 뼈 있는 부분을 조금 잘라내시고 이렇게 또 만져보시고 뺄 수 있는 거는 다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보시고 아 여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있어요. 손으로 잡아당기시든지 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귀찮을 때는 바쁠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해서 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내기도 합니다. 잘라내면 또 이거는 육수 끓이면 돼요. 다 육수통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손질 다 됐고요. 이제 쭉쭉 찢어주시면 돼요. 또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잘라서도 국 끓여도 돼요. 근데 또 옛날 맛을 느끼려면 쭉쭉 이렇게 찢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다가요 앞부분 조금 날아가서 다시 조금 전에 제가 참기름으로 북어를 볶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기름도 괜찮아요. 북어를 이렇게 먼저 볶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육수를요. 냄비도 뜨거운데 육수까지 뜨거우니까 지금 불이 확 올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볶아줍니다. 그러니까 육수 없으시면 맹물로 하셔도 돼요. 맹물로 하시면 그 대신에 참치액이나 천연조미료 같은 거 그런 거 좀 같이 쓰시면 맛있습니다. 북어 볶아서 맹물만 넣고 소금과 국간장으로 하면 먹을만은 해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어국 끓일 때 참기름으로 북어를 볶으면은요 온 집안에 맛있는 북어 참기름 냄새가 나면 식구들의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굉장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다가요 물이 없어지거든요. 수분이 없어지면 다시 육수를 넣습니다. 육수나 물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볶아줍니다. 이 과정을요 한 다섯 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육수가 자꾸 뽀얘집니다. 보이시죠? 무슨 북어 곰탕 같아요. 그러면 볶는 국물이 또 줄었죠. 그러면 이렇게 멸치 육수를요 또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는 또 볶아줘요. 이 과정 한 다섯 번 해주시면 정말 뽀얗고 맛있는 국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섯 번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나 맛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맹물보어도 국물이 뽀얗거든요. 그러니까 살뜨물 받아 하시면 좋은데요. 저도 늘 살뜨물 받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쌀을 씻으면은 특히 요즘은 현미나 곡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현미살은 살뜨물이 안 나거든요. 도정을 별로 안 하는 살은 뽀얀 살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현미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뽀얀 살 국물 안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밥을 한 컵, 두 컵 하는 데는 또 살뜨물 별로 안 나오고 살뜨물은 늘 생강원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뜨물 없이도 뽀얗게 할게요. 이렇게 또 한번 붓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은요. 국물이 자꾸 이렇게 뽀얗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하고 나면은요 물을 이제 부을게요.
아까 내놓았던 육수 1.5L 정도의 양을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북엇국의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콩나물을 넣으시면 콩나물 북엇국 되고요. 무채를 넣으시면 무 북엇국이 됩니다. 저는 오늘 무를 넣을게요. 오늘은 이제 무 북엇국을 끓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또 끓여줄게요. 이번에는 무만 익혀주겠습니다. 3분 끓어가지고 무가 이제 익었거든요. 그러면 간을 먼저 할게요. 다 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계란만 풀면 되거든요. 여기다 간을 할게요. 국간장을요. 색깔 내시면 됩니다. 국물은 색깔 날 정도로만 조금만 쓰시는데 저는 색깔이 안 진해서 한 스푼 넣고요. 많이 진하신 분들은 반 스푼만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이 꺼매지거든요. 자,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 약간 넣으시고 그리고 드셔보시고 이제 마저 간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하니까 간이 거의 약간 소금기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싱겁게 드시는 분은 이렇게 드시고요. 조금 더 간을 하시는 분은 약간만 더 넣으시면 돼요. 계란을 푸는데요. 계란을 한 개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는요. 대파를 조금만 약간만 이렇게 잘게 썰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썰으셔도 되고 잘게 썰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어린이가 있는 집은 이렇게 잘게 쓰시고요. 계란에다가 이렇게 봉당 미리 이제 국물 간을 한 거는요. 계란 넣고 안 휘져서 끓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계란을 이렇게 부어도 스스로 알아서 퍼집니다. 계란이 이렇게 놔두면은 국물이 이제 손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계란 지금 손대시면 풀어지고요. 국물 탁해져요. 그러니까 국물이 뽀얀 그 진한 북엇국이랑 또 계란이 들어가서 탁해진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계란은 휘젓지 마시고 이대로 둡니다. 이대로 불 끄고요. 뚜껑 덮어놓으셔도 돼요. 다 된 거거든요. 이렇게 끓었잖아요. 그러면 자, 살짝만 눌러주면 자, 위에 떠있던 계란까지 마저 다 익었습니다. 휘젓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거품 뜬 거는 걷어내시면 되고 북엇국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국물이 뽀얀 북엇국이 나왔죠. 자, 이 정도로 멜치 들어가서 낸 육수는요 크게 멜치 그 비린 맛이 저는 안 나는데 또 예민하신 분은 다시마 국물로만 하셔도 돼. 북엇국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황태포를 다듬어서 제가 오늘 국 끓이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또한 황태채를 가지고 또 초보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하는가 또 걱정하실까봐 이거 물에 불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두꺼운 거는 그렇게 만지시면은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헹구셔도 돼요. 헹구시면 이게 금방 물렁해지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거의 뭐 한 1-2분 안에 건지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두시면 돼요. 물 너무 꼭 짜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짜세요. 이거는 이 정도 금방이죠. 요거는 조금 두꺼워서 덜 불려졌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요런 데는 여기 뼈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요런 거 마저 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만져보시고요. 손에 딱 걸리는 거 있거든요. 요런 거는 지느러미 같은 거 붙어 있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북어채는 이렇게 준비해서 참기름으로 볶아서 물 부어서 국 끓이시면 됩니다.